단령사 왔구만. 충성 반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별건 아니고 이번 사건 때문에 네가 몇 년 전에 잡았던 서두팔 기억나지? 네,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의 목을 수차례 찌른 살인사건의 범인이었죠. 그렇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받았지. 기억나네요. 어떻게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여놓고는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4년밖에 형을 안 받을 수 있냐고 제가 화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오늘 그 녀석 때문에 모인 거야. 자, 모두들 앉아. 서두팔이 한 달 전에 갑자기 감옥에서 사라졌어. 이 이야기는 의경이가 해봐. 네, 제가 담당 중인 서두팔 탈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교도관의 증언으로 탈옥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까지도 수배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골칫거리였지. 살인자가 탈옥을 하다니. 하지만 어젯밤 서두팔을 찾았다. 이야, 진짜 다행이네요. 그거 하나 못 잡는다고 엄청 떨렸었는데. 목에 칼이 찔린 채 산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어?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현재 잉여교도소에서 실종된 사람이 서두팔뿐만 아니라 왕대엽, 허문탁 외 세 명이 있다. 어? 그 사람들은 다 예전에 단현상님이 잡으신 분들이잖아요. 하나같이 기분 나쁘고 변태에다가 무식한 녀석들이었지. 살인사건으로 잡혀온 녀석들이야. 무서워. 그런데 이교도소에서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 같더군. 그 교도소에서 수상한 냄새가 나긴 나네요.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직접 며칠간 조사를 해봤다. 이번 실종사건에 대해서 교도관들도 하나같이 모른다고 증언만 내놓고 있어. 내가 볼 땐 교도소장님이 지시일 거야. 죄수들이 사라지니 본인의 자리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겠지. 실종된 사실을 감추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겠는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너네들이 직접 잡은 죄수이니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힘을 써줄 테니 죄수를 위장해서 이 감옥에 직접 들어가서 이 사건을 해결해보자. 네? 그 살인자가 득실거리는 감옥에 들어가라고요? 아이, 그리고 담요 형사님이 아무리 무식하고 힘만 세고 헬창이라고 하지만 여자라고요. 잉여교도소는 남자 교도소고요. 그래, 말 잘했네. 그러니까 믿고 보내는 거야. 무식하고 힘만 세니까. 네? 반장님, 저 같은 요조숙녀가 어딨다고. 시끄럽고. 그래서 둘 다 할 거야 말 거야? 그 살인자 녀석들 죽어도 싼 녀석들이지만 사건은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그 녀석들 제가 몇 년간 쫓던 범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녀석들을 잘 아는 건 저니까 제가 직접 할게요. 전 하겠습니다. 에? 아니, 형사님 미쳤어요? 거긴 남자 교도소라고요. 잘 됐네. 그럼 남자인 네가 날 지켜주던가. 제가요? 오히려 반대 아닌가? 말이 맞네. 아,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 같이 하자고. 와, 뭐 시리도 아니고. 안 통하네. 아니, 맞고 같이 할래? 그냥 같이 할래? 하겠습니다. 빨리 내립니다. 너희 놀랐어? 빨리 내려. 이쪽에 일자로 씁니다. 이씨. 일로 와봐. 그래서 저번에 있잖아. 아, 알죠? 진짜 단영사님이랑 최수가 되다니. 그나저나 단영사님 진짜 완전 남장 잘하셨네요. 완벽하게 준비했지. 머리도 자르고 앞바쁜데도 가슴을 완전히 꽁꽁 싸맸거든. 응? 어때? 남자 같아? 어차피 가슴은 남자셨잖아요. 너 뭐라고 했냐? 너 어제부터 좀 선 넘는다? 에헴! 너 지금 놀랐어? 누가 지금 잡담하래? 들어와! 얍! 들어가!
자자 일자로 서도록 해. 문제 없습니다. 그래. 보자. 죄명 사기죄. 이름 박의경. 죄수번호 5471. 징역 3년. 죄명 살인죄. 이름 단미호. 죄수번호 4885. 징역 10년. 살인죄. 얼굴은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게 사람을 죽였어. 무슨 이유로 죽였지? 제가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제가 스토킹범이라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더욱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날 그녀의 집에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좀 참지 그랬어. 진짜 일을 할 수 없군. 그래,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군. 둘 다 날 따라오도록 해. 방을 배정해주지. 가자. 단영사님이 저번에 해결하신 그 익녀마을 여자친구 스토킹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신 거죠? 맞아.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나는 사건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 스토커 살인범 녀석도 여기로 잡혀왔을 텐데. 그래, 아마 겨우 징역 10년을 받았다지. 그런데 왜 하필, 아니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잠복 근무하려면 최대한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아니, 최대한 눈에 띄게 살인죄로 들어와야 수사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 왜요? 이 교도소에서 사라진 범죄자들은 다 살인죄였잖아. 그래야 단서를 얻기 쉬울 거야. 그리고 너 진짜 사기 잘 치게 생겼어. 딱 네가 사기꾼 관상이잖아. 아, 네? 어이! 그게... 수다 그만 떠나! 따라와! 알겠습니다. 많이 많아. 자, 이곳이 너희들의 방이다. 들어가. 얌전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짜만. 오늘 새로운 애들이 두 명이 나온다고 긴장했는데 얼굴이 반반한 청년들이 왔네. 둘 다 무슨 죄로 들어왔어? 저는 사기죄로 징역 3년 받았습니다. 일단 떡부러지게 생긴 게 사기도 잘치게 생겼네. 아이, 그런데 얘는 입에 자물쇠가 달렸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 눈을 못 쳐다볼 정도로 내가 잘생겼나? 윙윙윙? 왜 그렇게 아래만 보고 있어? 그리고 방장님이 묻지네? 난 살인죄로 들어왔다. 응? 살인죄? 여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짧아? 살인죄로 여기서 까불지 마라. 여기 너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동보. 예. 아소라. 예. 그래. 이름은? 단미 철이다. 내가 참 싫어하는 형사년이랑 이름이 참 비슷하네. 얼굴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동보가 제 얼굴 좀 들어봐라. 예. 야, 거기 들어가. 에? 형님, 얘가 얼굴이 흑부정한 게 여자가 생겼는데요. 그리고 보니 목소리도 좀 허리허리하게 좀 여자 같기도 하고. 저 눈빛 단영사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지? 야, 신참, 너 기집애 아니야? 야, 벗어봐. 달렸나 안 달렸나 볼게. 벗어봐. 와, 야, 너 형들이 너무 무서워? 신참이면 신고식 그래야지. 여잔지 남잔지 확인해볼게. 벗어봐. 지켜라. 이 자식이 아까부터 말이 짧은 게 연락 꼴 봤네.
뭐야 진짜 너희 여자야? 아니 뭐 이거 여유증인가? 단행사님 괜찮으세요? 어 물러나 있어. 예? 방향님 쟤 뭡니까? 진짜 여자 같은데요? 그래요 맞다 그만하라 너 다친다. 뭘 그만합니까? 여자면 오히려 좋아. 가만히 있어봐. 죄송합니다 형사님들 저는 몰라뵀어요. 형사 말고 지금부턴 형님으로 부르도록. 네 형님. 그나저나 덕출아 내가 폭행죄로 교도소에 보냈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여기서 애들 또 때리고 있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긴 남자 교도소인데 어쩐 일로. 의경아 네가 말해. 난 피곤해서 안 되겠다 좀 잘게. 에? 형사님 갑자기 잔다니요. 피곤해. 그리고 형사님 말고 형님이라고 불러. 아이 형님 지금 자는 게 말이 되나요? 수사해야죠 저희. 닥쳐라. 지금 이런 땀내 나는 곳에서 와서 수사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에휴 잔다. 깨우면 죽어.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잠복근무 중입니다. 여기에 수감된 살인자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된다는 증거가 있어서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수사하면 되지 왜 여기로 오셨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방장 말을 해봐. 어? 이 방 왜 이렇게 시끄러? 방장 어? 왜 말이 없어? 싸웠어? 아이 그나저나 한 명은 어디 갔어? 아이 어디 갔냐고 말 좀 해! 아 예 방장은 이제부터 제가 아니라 해보내십니다. 뭐야 벌써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아니야 이방 조용히 좀 해줘요. 네, 방장씨. 네 물론 입죠. 오자마자 방장이 되었다고? 4885 좀 거슬리네.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스터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